원래 제가 뭐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라는 작업이 그 당시에도 자동 카메라, 똑딱이 카메라로 찍었던 작업이에요. 네. 그래서 그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 매력은 굉장히 제가 쉽게 쓸 수 있고 뭐 누구나 다 쓸 수 네. 있지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네.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작품의 퀄리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단편 영화를 찍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가 제 작업 연장선에서는 저한테는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 있게 다고 네. 저는 그 니키리 씨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아에 대한 발견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궁금합니다. 이번에도 그런 프로젝트의 연장을 두고 계신 건지. 아, 제 작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번에는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는 완전히 네. 다른 이제 정말 영화 장르의 단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성찰 굉장히 좋아하고요. 저를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. 오늘 진행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기자분들 가고 계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네, 이제 다 끝났습니다. 네. 잘 끝났고요.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네. 다 끝났고요.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자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우리 이제 집행위 감독님과 또 새롭게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배동아 심사위원장입니다.